저희 유튜브 채널을 저희 장모님이 구독해서 매번 보고 계시는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진짜 죄송합니다 어머니. 따님 힘들게 고생 안 시킬게요. 근데 이거는 사야 될 것 같아요. 사야지 따님도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전 6시고요. 이제 오늘 일요일 허벙은 네, 하남 마이게러지에서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보건구 주민입니다. 오늘 일요일 날 이제 마이게러지에서 이제 모임을 주최를 했는데요. 거기다 또 제가 예전에 한번 오드르 이제 그 차량 방향제를 협찬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 또 오드르에서 이제 일요일 이제 허벙 오시는 분들 한해서 좀 나눠 드리라고 이렇게 또 협찬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구성품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향 원액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향 원액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제가 20개를 받아서 이제 오늘 모임 오시는 분들 20분 한해서 드릴게요. 아, 별건 아니고 단순한 건데. 그냥 써보시고 지인들 주셔도 돼요. 네. 네. 수소면 거대. 아니. 빨리 이제 떨어져요 지금. 저 거부인들. 빨리. 자. 한 상자 더 있어요. 한 상자. 침착하십시오. 한 상자 더 있습니다. 침착하시네요. 침착. 침착해. 아, 안녕하세요 형. 신발 이쁜 거 신으셨네요. 아니에요. 저도 이제 협찬 받아가지고. 네.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강아지 모양이지? 형, 받으셨죠? 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으셨죠? 오도르 사랑해 한 번만 해주세요. 오도르 사랑해. 네, 어쨌든 오늘 오도르 덕분에 아직 좀 남았는데 이제 더 4개가 남았네요. 오신 분들 해서 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파워예요? 슈퍼차죠. 와. 제가 ESS 거는 슈퍼차저 타는 봤는데 진짜 이 지파워는 진짜 처음 봤어요. 와. 지파워 계기판. 좋아. 와, 계기판도 바꿨네요. 와, 지금 보면은 계기판도. 지파워, 예. 계기판이 400까지 켜있어요, 400까지. 신장을 까줘야지, 이게 터져. 와, 미쳤다. 와, 이거는 그냥 모르는 분이 보면은 그냥 차 좀 조금 아시는 분이 보면은 이제 뭐, 아, 그냥 뭐, 그냥 292 M3 뭐 BBS만 꼽았네. 이제 그러겠지만, 예, 하지만 이제 실체는, 예, 와, 이거, 와, 웬만한 차. 진짜 이런 거 외관만 보고서는 따라 붙었다가 진짜 이거 가솔린 탄 냄새만 맡을 것 같아요. 아, 배기도 죽네요. 오도르 상품 보내드리고 가고 있습니다. 골프 R32.
별건 아니고 아, 이거 방향제거든요. 아, 네, 한번 써보세요. 네, 저도 협찬 받아서요. 아, 아 형, 이거 차에다 넣어놓으세요. 왜? 이거 오도르 이거 네. 방향제 아, 하나만 넣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만요. 아, 예, 다는 안 되고요. 저도 협찬을 받은 거라서요. 예. 네. 아, 역시 아직 남았습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직 하나 남았네요. 아직 하나. 투어링 분. 아, 네, 나 마지막 하나는 투어링 거네요.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이거 협찬 받아가지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한번 써보세요. 네. 지고 네. 빨리. 예, 네, 먼저 짚는 분이 임자입니다. 예. 네. 예, 네, 끝났습니다. 예. 역시 꼬리 자르 금방 나가. 아, 예. 아, 역시. 네, 다남 마이게러지 이제 오픈을 했고요. 아, 저 때문에 사장님이 네, 3시간이나 일찍 오셨어요. 아, 생각보다 인원이 많이 오셔가지고, 네. 맨날 와가지고. 네. 많이 오셔가지고, 진짜 많이 오셨어요, 지금. 예, 이 차를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꿈에서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 F430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 모데나입니다. 모데나 360. 아 진짜 이쁘다. 소정아 이 차 어때? 아니 물론 너가 더 이쁘신데 이 차 어때? 이쁘지. 이 차 타고 딱 그쵸 형. 아 이런 거 타고 모임 나와야 되는데요 형. 아 나 형님 때문에 나도 맨날 저기 뭐야 페라리 전고 뒤지고 있어. 아 진짜요? 와 이거는 수동. 수동이에요 모데나? 아 네 이거는 팥인데. 팥인다고요? 비싸죠 이런 거는. 이거 팥인데 문이 열려 있네요. 저를 위한 것처럼. 아, 타봐도요? 아, 안 돼. 아, 타보면 안 될 것 같아요, 형. 아, 제가,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저희 드림카 F430 키를 받았습니다. 사장님한테. 아, 씨, 어떨까? 아. 와우. 뭐, 전자기기가 되게 없다고는 하셨는데, 예, 맞네요, 그래도. 네. 네. 여기 보면은 엔진 스타트 버튼. 아! 맙소사. 와우. 네. 키로수 3만 키로고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진짜 죄송합니다 어머니. 따님 힘들게 고생 안 시킬게요. 근데 이거는 사야 될 것 같아요. 사야지 따님도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진짜 대박이다. 와 엔진이 형 R8하고 또 다르네요. R8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매니폴드가 좀 더 이쪽에 올라와 있는데 얘는 완전 낮아요. 진짜 낮아요 엔진이. R8도 거의 낮출 만큼 낮췄는데 페라리가 조금 이 그 매니 디자인이나 흙길 서지 디자인은 좀 낮죠. 예. 서지 탱크도 그렇고 엄청 낮아요. 와. 네, 키로수가 마일리지가 지금 3만 키로고요. 무사고에다가 무보험에 예, 거기다 가격도 사장님이 예, 금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좀 합리적인 금액이라서 예, 한번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제 여자친구랑 한번 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당장 뭐, 예, 뭐 오늘 내일 뭐 사지는 못하겠지만 예, 사지는 못하겠지만 예, 그래도 이런 거
남자들은 또 이런 차 가슴에 또 품어야지 또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명분이. 네. 네, 진짜. 진짜. 네, 이게 술 마실 돈도 좀 더 아끼고 해서 이제 통장에 돈을 모아서 이제 이런 차를 사야죠. 아, 근데 이거 진짜 사장님 덕분에 좋은 차 감사해요, 형. 가게도 일찍 열어주시고. 아, 이게 좋은 차 오늘 또. 빨리 사야 돼. 그니까요. 이제 박스터, 박스터가 아니라 이거 997이네요. 997 전기형 같은데? 네, 997 전기형 카레라 4S하고, 네, 이제 987 이제 카이맨, 카이맨 있고, R8. 와! 와, 미쳤다! RX7이 있어요. 어, 포세일이라고 써있네요? 예. 네,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예, 네, 지금 마츠다 RX7 예, 네, 3,30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예, 네, 3,300만원. 어떤 용기 있으신 분이 이 차를 사실지 모르겠지만 예,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실내야 당연히. 오! 실내가 우핸들이에요, 우핸들. 이거 북미형인가봐요, 유럽. 유럽이나 북... 아, 유럽형이네요, 유럽형. 예, 네, 북미는 아니고 예, 북미는 아니고 유럽형이네요. 지금 보니까 예, 와 지금 보면은 엔진 스타트도 아예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와 죽인다. 와 완전 머신이네요, 머신. 와 진짜 미쳤네요. 계기판 같은 경우도 아예 다 세팅을 새로 했어요. 와 진짜 오리지널이에요? 와 이건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차는. 소정아 어때? 와 지금 거래도 거의 8,000대야. 8,000만원이요? 와 이거는 뭐 와 와 부럽다. 아 마이게러지의 좋은 점은 문들이 다 오픈이 돼 있네요. 와 230 230 오리지널 X3래요. 지금 와 이것도 우리나라에 거의 한 두 대 정도. 두 대요? 이게 190인가요? 어 DTM 어, DTM은 아니구나. AMG구나. 아, 저 헨다가 저. 와. 대박. 아. 대박이다. 네, 차를 지금 보게 되면은 저쪽에는 이제 230이 있고 여기 아마 제가 알기로 190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쁘네요. 이게 아. 일대 차주가 권이형이네요. 아, 이, 그 이건이 그 병원에 계신 네. 분이요? 일대 아. 차주. 예, 일대 차주분이 예. 예. 권이형이라고 하네요. 지금 삼성병원에 누워 계시는. 아, 1902 여기 있네요. 2.3. 예, 오리지널 AMG 모델입니다. 아, 이런 거는, 이런 거 얼마나 할까? 가격이. 아, 너무 끝내준다. 슈퍼차저 차량이 보이고요. 아, 요거는 이제 RS5 형 오신 것 같고, 형은 안 보이고 차만 보이네요. 예, RS5 있고, 미니, 어, 미니, 그때 저희 모임에 한번 저번 주에 오셨던 미니 이제 F56. 네, JCW 오리지널 모델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색상이 되게 특이하죠, 이 컬러가. 저랑 동갑내기, 네, 저희 동네에 살던 네, 친구네요, 친구. 네, 친구죠. 세팅을 정말 제가 딱 좋아하는 세팅을 했어요. BBS의
예, 타공 디스크에 그다음에 이제 서스펜션을 어떤 거를 껴놨는지 모르겠는데 예, 차고도 정말 이쁘게 잘 세팅이 돼 있고 그리고 CLS 63 예, 요 모델은 이제 NA 8기통이 아니라 예, V8 예, 바이터보입니다. V8 그리고 G4 예, 289 G4 아 911 카레라 4S 신형이네죠. 이제 그리고 요거는 좀 민망하지만 제 차네요. 예, 997 그리고 요거는 이제 997 예, 997 이제 터보죠. 터보 전기형인데 예, 5단 티트로닉 미션 들어간 5단 이제 차량이고 지금 보면 테크하트 예, 테크하트 바디킷으로 지금 튜닝이 돼 있어요. 되게 이쁘죠. 요거 테크하트 바디킷 같은 경우는 예, 차량이 좀 더 세 보이죠. 아, 718, 예, 718 예, GTS가 보이네요. 박스터 모델이네요. 예, 아, 이쁘다. GTS. 예, 조만간 차량 요것도 한번 찍게 예, 허락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예, 좋을 것 같습니다. 718 박스터. 한솔아. 네. 어, 재수 씨는 어디다 두고 혼자 왔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도 힘들었어요. 아, 그다음에 이제 F80 예, M3입니다. F80 M3인데 특이한 거는 휠이 HRE가 껴져 있네요. HRE 19인치고요. F80 와우. 옵셋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거기다 롤링까지 해 놓으셔 가지고 예, 손가락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예, 제 모임에 거의 나와주시는 이제 형님인데 예, F10 M5고요. 요거는 이제 배기만 이제 튜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246 M3 요거는 이제 키로수는 좀 많은데 관리를 예, 차량 가액을 이미 뛰어넘는 그 정도 관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인피니티 2.2D 예, 요것도 모임마다 거의 자주 나오시는 분이죠. 예. 그리고 예, 배틀심님의 M2. 와, M 역시 F80이 대세인가봐요. F80이 정말 많아요. BMW. 아, 이거 휠도 너무 이쁘고 알파 로메오 이제 포시 이 차량도 왔고요. 그다음에 요게 RS7. 예, 이 RS7 하면은 이니셜 D만 생각나는데 아, 차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우엔들 그 일본 오리지널 차량이네요. RS7 그리고 예, 이건 제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에요. 이타샤 이제 예, 요게 R32 예, 골프 5세대 R32. 아, 배기를 어떤 걸 해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배기음이 정말 좋습니다. 예, 피아트 그 로드스터 124였나? 예, 124 그 차량을 지원해 주신 형님인데 예, 오늘은 예, 콜벳 타고 오셨네요. 요 차량도 예, 조만간 영상에 올라올 것 같아요. 콜벳 이 모델도. 아, 진짜 이뻐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델이야말로 가성비 끝판왕이 아닐지 예, 생각이 됩니다. 이제 236 K5 아반떼. 사랑합니다, 아반떼. 그리고 아까 이제 멋진 배기음을 보여주신 아, 이제 웨건도 와 있네요. 예, F시리즈 웨건의 예, 양식시 86, 도요타 86. 아, 이뻐졌다, 차. 차 정말 이뻐졌다. 오, 뭐 이런 것도 달았어? 뭐야, 이거? 야, 얼마나 빨리 달리려고. 야, 차가 안 보던 사이에 이거 저희가 거의 한 두 달 만에 양식시를 뵀는데, 어, 진짜 이뻐졌어요, 차가. 정말 이뻐졌어요. 이거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허브 스페이스만 좀만 더 바깥으로 빼서 마이너스 옵셋을 좀만 더 줬더라면은 예,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예, 이뻐졌습니다. 많이 이뻐졌습니다. 그리고 A1 예, 주의사님 한솔이 차량입니다. 290-320D죠 예, 이번에 뭐 요거 바꿨다고 그릴 바꿨다고 예, 좋아하던데 예, 오래오래 탔으면 좋겠어요. 예. 아반떼, 그 다음에 오우
이야,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차예요. 285 지포인데 2.5 모델인지 3.6 모델인지는 안 써 있는데 제가 이 모델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285 모델 정말 좋아하는데, 와, 이 모델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지포 중. 그때 한번 저번 주에 A1의 모임에 한번 와셨던 젊은 이제 오너분들, 예. 근데 와우, 와, 이 장면도 되게 보기 힘든 것 같아요. 997, 997, 997, 991. 와우. 아, 역시 292M3도 아,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지금 봐도 아직 봐도 현역이죠. 예, 벤츠, 이게 저는 솔직히 이거 C63인 줄 알았거든요. W205 C63인 줄 알았는데, 차주분하고 만나 뵀는데, 튜닝을 너무 이쁘게 하셨어요. 예, 뭐, 립도 그렇고, 특히나 이쪽에 이제 앞권은 이제 리에 있는 요거 GT윙. 예, GT윙이 앞권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웨스트텍, 지금 웨스트텍이 세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저게 지금 차 너무 이쁘게 잘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 예술이네요, 예술. 예, 조심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조심히 들어가. 사이드 하신 거고, 이거 또 휠도 다 도색한 거예요. 예, 들어가세요. 이쁘지, 차. 예쁘다. 예,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차 서스펜션은 순정인가요? 순정. 아, 그럼 휠하고 브레이크만 돼 있고, 배기도 돼 있나요, 혹시? 배기는 퍼포먼스 순정. 아, 퍼포먼스 순정이요? 아, 이게 원래 인증이 나중에 안 되지 않았나요? 그쵸? 이거는 사일런스 에디션으로 나온 거예요. 아, 사일런스 에디션으로요? 아, 이거 버튼도 다 바꾸셨네요. 네. 이거 매뉴얼 버튼, 이것도 M 버튼. 이것도 카본으로 다 바꾸셨고. 와, 너무 이뻐요, 차. 지금은 그러면 휠하고 브레이크만 하신 거네요. 네. 야스마리나 블루, 그 컬러죠. 어, 색 진짜. 이거 진짜 예쁘죠. 아, 이 다음 모델서부터는, 아, 이게 역시 또 컨버라면 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형, 이제 여기를 지금 마이게러지라 그래가지고 지금 샵을 이걸 이게 어, 이 샵이 어떻게 이제 운영되는 거죠? 이 샵이? 저희는 그 네. 이게 게러지를 공유하는 서비스거든요. 아, 네. 자가정비 하는 센터. 아, 이쪽은 이제 네. 자가정비를 하는 데예요? 네. 아, 그러면 이제 개인이 이제 리프트도 사용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아는 이제 뭐 엔진 오일 같은 것도 교체도 가능하고 아. 요런 건 만약에 이제 사용료나 그런 건 뭐 회원제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일단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네. 이렇게 시간에 아. 만 원, 주말에 뭐 만 원째 이렇게 시간 요금을 하는 거. 아, 그럼 평일하고 주말하고 요금제가 네. 달라요? 아, 근데 저희는 네. 뭐 여러 시간을 쓰면 할인이 엄청 많아요. 아. 평일은 뭐 오전 내내 써도 3만 원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3만 원이면 솔직히 어느 정비소로 가면은 엔진오일 공임 정도가 한 3만 원 정도 나오는데 네. 그럼 오전 내내 써서
뭐 엔진 오일도 갈고 이제 추가적인 이제 본인이 갈 수 있는 뭐 로우암이나 뭐 이제 링크 단순한 링크 정도는 교체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주말에도 지금 주말에는 만약에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이렇게 시간에 네. 두 군데로 나니까 반으로 나눠지는 게 11시부터 네. 오후 5시. 네. 5시부터 오후 10시. 10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평일은 그게 3만원, 3만원. 아, 주말은 3만... 5만원, 5만원. 주말에는 5만원, 네. 5만원 아무래도. 네. 그리고 평일을 하루 종일 쓰면 또 할인돼요, 5만원. 아. 주말을 하루 종일 쓰면 또 할인돼서 8만원.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건 차에 대한 이제 네. 자신의 차에 대한 그런 기본 상식만 더 있고 공부를 더 한다면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주중에 한번 시간 내서 오시는 게 네. 나쁘지 않겠네요.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 라면도 끓여 먹을 수도 있고. 네, 이거는 네. 그 고객분들 요청에 의해서 밤 강제로 됩니다. 네, 이렇게 세차 용품하고 보면은 여기 휴게실이 있는데 네, 휴게실에서 라면기기 네. 이렇게 해서 식사하시면서 아 여기 완전 아지트네요. 아지트 네, 맞습니다. 저녁에 보면은 아주 그냥 아방궁 아 요즘 사람들은 요즘 애들은 아방궁이란 뜻 못 읽을 거예요. 바이게러지는 이제 오픈이 오전 11시에 하고 네, 클로즈가 밤 10시에 오후 10시에 문을 닫는데요. 월요일은 네, 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시랑 디테일링. 이제 요거는 요쪽에는 이제 세차 네. 이건 업체에서 세차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저희는 이거 다이룸으로 일단 많이 쓰고 있고요. 아, 다이 네. 세차도요? 네. 아. 그 광택도 내고 그냥 일종의 그냥 다이하고 디테일링 여기서는 이쪽 공간에서는 세차도 할 수 있고 와 되게 좋아요. 진짜 남자들의 아지트네요. 아지트. 그리고 이쪽 공간에서는 이제 차량 이제 DIY 정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쪽 공간은 이제 고객님들이 차를 이렇게 주차 위탁을 맡겨놓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차를 맡겨놓기도 하고, 네. 뭐 자신의 차를 저기서 정비할 수도 있고. 아, 여기도 돼. 우리들이 보기 힘든 이제 그런 슈퍼카들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이렇게 차량 위탁 판매하는 차량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로터스 앨리스 R 모델인데. 3,100만원에 판매 중이라고 하네요.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네요.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은 2층이 하이라이트예요. 진짜 우리 미국 유튜브 형들이 보면은 이렇게 창고를 빌려서 게러지 형식으로 만드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이제 카페, 이제 저쪽에는 카페가 있고 이거는 뭐예요? 시뮬레이션 이 게임기들은? 네, 이거는 이제 모션 시뮬레이터 같은 데가 있어요. 이거 되게 비싸지 않아요? 네, 비싼데 여기 가마라는 회사에서 네. 우리하고 좀 협업하는 이것도 혹시 반강제로 고객들 네. 이것도 혹시 그런 건가요? 네, 뭐 이것도 사실은 뭐 네. 얼마든지 프리하게 쓸 수 있는 아 프리예요 이것도요? 네. 이제 커피 이용을 이제 좀 하고 네, 이제 뭐 그쵸. 상도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커피도 이렇게 이게 좀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관리가 필요한 그렇죠 이건 되게 비싼 거로 알고 있어서 저도 이 가격이 거의 웬만한 국산 중형차급 가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 그렇죠 이거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걸 알고 있고 얘네들은 PC도 있고 풀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카페 그래서 이렇게 카페에서 즐길 수도 있고 아 거의 진짜 완전 차쟁이들 일명 뭐 차쟁이라 그래가지고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시면은 아 애기들도 많이 데리고 오세요? 아 그리고 이렇게 카페가 있고 네 아 너무 좋아요 여긴 저희 동네에서는 뭐 30분밖에 안 걸려가지고 네, 금방 오는데 카페에서는 이런 식으로 커피도 드실 수 있습니다 6430을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한번 끊을게. 이렇게 되면은 네. 제가 판매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제 저는 네, 어차피 네. 당장 뭐 오늘 내일은 못 사겠지만 네.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올해 결혼을.